2020년 경자년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살 임신생분들 하반기 운세입니다. 정신건강이 원래 태어나실 때 강하게 타고나질 않으셨어요. 쉽게 포기도 잘하시고 지치고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상상을 해서 결정해버리고 고민하고 이거 가지고 속상해하시고 이런 습관이 있는 띠예요. 좀 똑부러지는 결단력이나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운이 상승하시면서 잘 취직이 안 됐던 분들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의 운도 열리고 연인의 운도 열리시고 나랏밥 드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률 정말 높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도전해보세요. 모르는 문제를 잊더라도 찍더라도 맞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1살 경신생 하반기 운세입니다. 자, 41살 경신생 이분들도 5년, 6년 동안 운이 묶여져 있는 운이었죠. 상반기까지 이런 묶여져 있는 운이 진행 중이었고요. 하반기 운은 풀어지시면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해외운, 외국의 운도 열리시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얘기가 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 외국을 왕래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재수 있으실 겁니다. 또 외국에 투자하시는 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41살 경신생분들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써보세요. 내가 이 재테크나 투자를 하시는 일에서 꼭 덕보실 일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53살 무신생 하반기 운세입니다. 53살 무신생분들 하반기 운 좋습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운도 있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3년 4년 힘들었던 부분 하반기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무신생분들은 땅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해보세요. 건물이나 상가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땅에 투자하시면 4년 5년 뒤에 재수 보실 수 있는 운이 있으시거든요. 장기 목적으로 투자해 놓으시면 큰 재물이 될 겁니다. 올 내년까지는 좋은 운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마다 선택하시는 일마다 재수 보실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